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천간 임수편이죠? 네, 임수편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임수 계수까지만 하면 10가지의 천간이 끝납니다. 천간 같이 이렇게 보셨던 소감이 어떠신지 되게 궁금한데,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댓글을 보고 짐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댓글 많이 주세요, 여러분. 어떤 댓글라도 좋아요. 다만 악플만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부탁드릴게요. 나름 그래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라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것보다는 나은 거란 말이죠. 제가 드리는 게. 자, 그러면 임수라는 것은 일단 제가 물 숫자 요거 적으신 거 보이시죠? 요거는 임수라고 읽어요. 임수 이렇게 읽어요. 치우쳐져 있죠, 글자가. 요렇게 그림 글자잖아요, 저희 딱 보는 게. 한자는 그림 글자죠. 임수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기운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큰 생기예요. 이게 생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명력이고요. 발화하는 생명력, 즉 얼어있는 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큰 힘이죠. 엄청 센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임수일간이에요 라고 이제 딱 가정을 하고 보는 거죠. 임신일주도 있고 임자일주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는 지금 얘기를 안할 겁니다. 조후도 얘기 안할 거예요. 조후가 뭐냐면 언제 태어났는지 그 계절력. 봄, 여름에 태어난 임수가 있을 것이고 가을, 겨울에 태어난 임수가 있을 것이에요. 조후 무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조후라고 얘기해요. 이 임수가 갑목을 만났어요. 그러면 토금수목화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이 방향으로 상생의 관계거든요. 얘가 얘를 생하고 얘가 얘를 생하고 또 서로 또 변하기도 해요. 이런 관계로. 근데 지금 보세요. 임수 입장에서는 이 목을 생해 주는데 목이 바로 뭐예요? 갑목이죠. 지금 와 있죠. 식상이죠. 그것도 식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가 지금 토목수목화 돌렸을 때 얘가 생해 주는 자리. 즉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애예요. 이걸 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임수는 체화 용편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보시면 이제 음과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얘는 양으로 표기를 하고요. 저희가 쓸 때. 그리고 이 갑목도 양으로 표기를 해요. 맨 먼저 앞에 나오는 애들이니까. 계절 앞에 오는 기운들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임수는 갑목을 보살펴 줘야 돼요. 갑목을 키워줄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살피는 거랑 똑같아요. 이 식상의 자리는 내가 생해줘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자식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먹여 살려주는 거. 나의 기운을 빼가는 거. 갑목도 마찬가지예요. 임수 입장에서는 임수는 큰 물인데 큰 생기, 큰 생명력을 얘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위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구 어머니는 물을 공급을 해주죠. 저희 물 없으면 못 살아가죠. 저희 몸의 70% 80%가 물이잖아요. 몸 구성 중에서. 요거 기억나시죠? 정규 교육과정 배울 때 저희 몸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성이 물로 돼 있다. 저희 수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그거 똑같죠. 이 물은 갑목이라고 하는 큰 생기를 생해준다. 요걸 아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수 바빠져요. 밥 먹으면은 바빠짐 쓰임이 있는 거죠. 뭘 한다고요? 의무를 실행하게 돼요. 네, 의무를 실행합니다. 임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목이 무럭무럭무럭무럭 젖을 먹고 자라겠죠. 자, 이렇게.
반복을 진행해봤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또 오는 글자가 있죠. 오일은 임수라는 축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을목이 이제 왔겠죠. 자, 아까는 식신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이제 토금 수목과 돌려봤을 때 상관이에요. 활동성이기도 하거든요. 식상은. 글자 조금 잘렸네요. 조금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임수가 이제 을목 기운을 만났어요. 얘는 이제 초봄은 아니고 이제 3월 5일부터 4월 5일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간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인월이 있고 묘월이 있으면 이 토끼달에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을목이거든요. 임수는 큰 물이고 을목은 꽃나무 기억나세요? 앞에 을목편 보신 분들 계시면 이거 기억하기 좋으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을목은 휘어져 있죠. 이거 날아다니는 새로도 표현을 하고 꽃나무로도 이야기를 해요. 임수가 역시 또 이 약한 을목 이 휘어지고 연약하다고 표현할게요. 연약한 을목을 키워줘요. 엄마 역할을 해주죠. 얘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임수라는 이 큰 생기가. 역시 어떻게 됩니까? 임수 입장에서 을목 기운이 오게 되면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역시 바빠지겠죠? 바빠지고 그 사주 원곡 8글자에서 자기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그러는데 천간 글자에서도 이 임수하고 을목이 이렇게 붙어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붙어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나는 양띠다 혹은 뭐 토끼띠다 그런데 천간에 지금 보니까 내 옆에 달에 이렇게 이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해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을목이 밑에 또 뿌리가 있다면 좀 예쁘장한 분들일 수 있어요. 남자면 좀 잘생겼거나 이렇게 쪽쪽쪽쪽 젖을 먹고 크는 글자이기 때문에 인물 괜찮아요. 요 글자가 있게 되면 뭐라고요? 인물 굿 미남 미녀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나 별로예요. 내가 봤는데 별로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뭔가 장점이 있어요. 뭔가 장점이 있어요. 젖을 먹고 큰 분들이에요. 네, 꼭 들으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임수. 이제 뜨거운 글자가 오게 되죠. 무엇이 왔습니까? 병화가 왔죠. 병화. 병화는 태양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해가 떴어요. 해가 떴어요. 임수는 큰 물이고 그 큰 물 위에 햇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금수목과 한번 또 돌려볼까요? 태양은 재성의 역할을 하죠. 편재입니다. 편재는 뭔가요? 생각을 해보시면 편재는 관으로 가기 위한 활동이죠. 경제활동. 돈 벌기 위해서 돈 분서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겠죠. 임수가 병화를 만나게 되면 움직일 일이 생겨요. 아까는 바빠진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건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병화가 태양이기 때문에 임수가 이 태양 때문에 먹을 복이 생기는 거죠. 이게 편재니까 이게 재성이거든요. 치우칠 편자에 재물재자예요. 그러니까 돈 생기는 일이 생겨요. 돈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퇴근을 해야 만들어지죠. 출퇴근할 일이 생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쉬고 있었어요. 임수분이. 지금 취직을 못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지지 글자도 빼고요. 그냥 저희가 단적으로 봤을 때. 병화가 오게 되면 취직할 일이 생기겠죠. 움직이겠죠.
기존의 인연과 떨어지고 새로운 인연으로 갈아타겠죠. 어떤 새 출발. 그냥 출발이 아니라 새 출발. 새로운 출발. 또 어떤 꿈꾸던 일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임수는 생명력들을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병화까지 또 보았고요. 임수 입장에서 조금 진해졌죠. 이거 뒤집었거든요. 이건 정화라고 불러요. 얘는 정제가 돼요. 토금수목과 돌렸을 때. 아, 조금 화면이. 아, 이제 돌아왔네요. 자, 임수 입장에서 정화운이 왔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정화는 뜨거운 열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구석구석 임수 속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제라는 것은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임수와 정화가 만나게 되면요, 작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임이 서로 합이 돼서 목이라고 하는 운동이 생기는데요. 토금수목화 이렇게 돌려보시면, 네, 화는 여기에 있죠. 근데 목기운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식상으로 변해요. 식상 운동으로 변하고요. 이 식신은 기운을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수의 원래 오행이 이쪽으로 변하는 기운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큰 물의 입장에서는 화산탄을 만난 것이랑 똑같아요. 용암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본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임이 하나만 있거나, 근데 정축월이 오게 되면은 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자신의 포지션, 수험생으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생명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본능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평상시에 굉장히 절제된 생활과 절제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데, 이 정화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정화를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무토를 한번 볼까요? 네, 무토는 어떤 운으로 또 작용이 될까요? 한번 보시면 무토는 큰 산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물백목 좀 많이 써가지고요. 지금 용량 채우고 있어요. 너무 흐리게 나와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칠판에 쓰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칠판 소리가 거슬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 정도로 거슬리면 어떡하죠? 제가 예전에 댓글 보고 좀 충격 먹었어요. 칠판 바꾸시라고. 아, 네, 댓글 보고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나. 결국 답을 못 드렸는데, 그냥 좀 참아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렵게 장만한 칠판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물 흘러가는 소리를 제가 삽입을 해놓을게요. 혹시 이 칠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러시다면.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보충을 했고요. 임수 입장에서 무토가 왔죠. 임수는 큰 물이고, 얘는 흘러가는 큰 물이고, 무토는 큰 산이에요. 큰 산이고, 산의 입장에서는 물을 데워주게 되면은 기쁘죠. 산 입장에서는.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도 큰 산이 오게 되면 뭔가 든든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또 토금수목 한번 돌려볼게요. 자, 제가 여기 지금 뭐 적었죠? 조금 화면 내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시면 토금수목과 돌렸을 때 토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관성의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편관입니다. 편관인데 관은 관이거든요. 관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킹을 얘기를 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관이 약하면 보통 직장운이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편관운이에요. 큰 물이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조직이에요. 즉, 할 일이 생기는 거죠.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또 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좀 비유를 제대로 하자면 감투가 생기는 거죠. 임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맞는 거예요. 관이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드디어 뭔가 할 일이 생겨요. 할 거리가 생겨요. 할 일. 감투. 이런 것들이 생기고 쉬는 게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다른 천간이 왔을 때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건 또 어떤 운입니까? 임수 입장에서 기토가 왔죠. 기토는 논밭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논밭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토가 임수를 만났을 때도 좋지 않지만 앞에 기토편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임수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좀 가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FM대로만 얘기를 하자면 임수가 큰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토금수목화를 돌려보면 얘가 관인데 얘는 정관이에요. 기토를 망칠 수 있어요. 임수가 기토를 망쳐요. 이게 기토 타김이라고 그래요. 어떤 개변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FM대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기토를 탁하게 만들어요, 임수가. 물이 들어가서.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즉,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기해년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수 수렴하는 운동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계절이 바뀌어서 경금을 만나게 돼요.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임수 입장에서는 이제 경금을 만나게 되는데 경금은 원석이에요. 재련이 필요한 금이고요. 가을의 첫 글자예요. 재련을 해야 하는 금이고 원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임수가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이 경금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때도 역시 할 거리가 생겨요. 경금을 씻어주거든요. 토금수목화 이렇게 또 돌려보면 금이 여기에 있죠. 여기는 인성의 자리고요. 그래서 경금운이 오게 되면 편인의 운이 옵니다. 즉
인성을 공부하는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임수 입장에서 이 경금의 운이 오게 되면 내년이 또 경자년이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뭡니까? 경금을 씻어주기 위해서 바빠지니까 나름 바빠지겠죠. 그리고 제대로 내 역할을 해냈구나라고 하는 뿌듯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뿌듯. 네, 천간 글자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주는 8글자 다 보셔야 하는 거 아시죠? 본인 개인 뭐든 뭐 수술 운이라든가 그런 거 궁금하시면은 개인 상담 받으셔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하실 거예요. 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예, 토금수목화 돌려보면 얘는 정인의 운이고요. 신금은 작은 칼이죠. 날카로운 칼이에요. 큰 물이 이 작은 칼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얘는 크기 때문에 씻어주죠. 그럼 역시 좋은 거죠. 임수가 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금은 재련이 이미 다 끝난 보석이죠. 날카로운 칼이기도 하고 보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무슨 단어로 얘기하자면 한글로 적을게요.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뿌듯하죠? 목욕을 딱 정갈하게 씻어주는 거니까. 보석은 흙 묻은 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보석은 씻어주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얘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의 역할을, 정인의 기운이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수렴해 줄수 있는 기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저도 그걸 좀 빌려왔어요. 저는 그 표현을 좀 쓰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임수 입장에서, 좀 진해졌죠? 보충액 넣고 나니까. 임수 입장에서 드디어 올게 왔네요. 자, 똑같은 글자가 왔을 때, 내가 임수 일간인데 임의 운이 왔다. 그러면 어떤 또 관계가 될까요? 임수가 임수 운을 만났을 때는요, 얘도 큰 물이고, 얘도 큰 물이죠. 얘도 막힌 물이 아니에요. 고인 물이 아니에요. 흘러가요. 얘도 흘러가죠.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쇠는 쇠끼리 부딪혔었죠. 그런데 임수는 물이잖아요. 물은 성질이 전혀 달라요. 찰랑찰랑찰랑찰랑 흘러가는 거예요. 사주는 기운이 너무 강하면 그걸 하지만 이 물만큼은 예외예요. 찰랑찰랑찰랑찰랑 흘러가요. 그래서 서로 어우러지고 강과 강이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바다가 되죠. 강 플러스 강은 바다이다. 임수와 임수가 만났을 때는 그래서 좋은 작용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임수분들이 임대운이 왔을 때는 글자가 물론 치우쳐지긴 한데 또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을 연상을 하세요. 좋은 일들이 이제 막힌 것이 없고 좋은 운들이 들어오고 흐름으로 쭉쭉쭉쭉 흘러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드디어 길고 길었던 마지막 임수 입장인데 네, 계수가 왔을 때는 또 어떨까? 이걸 계수라고 그래요. 계수는 눈이나 비로 보통 연상을 했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는 비견이었고요. 얘는 겁재였어요. 얘는 겁재예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이지만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겁재라고 부릅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지금 큰 물인데, 이렇게 눈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비가 말라요? 맑아요? 아니죠. 여러분도 비 왔을 때 강물 색깔 보신 적 있어요? 뿌옇죠. 황화강 같은 색깔 있잖아요. 하수구 물도 막다 올라오죠, 여러분. 하수구 물도 막 섞여가지고 눈도 그렇잖아요. 눈도 녹으면 깨끗한 물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자연 현상을 한번 보시면 도시에 살아서 저희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다 뻘물이 흘러가죠.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겁재는 내 것을 뺏어가는 거고, 이것만 보고, 아, 안 좋겠다, 이렇게 딱 감잡는 분도 계시고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 겁재가 뭐지? 비견이 뭐지? 아직 공부가 이제 안돼 있는, 그냥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표현을 드렸죠. 눈비가 내리고 눈비가 녹게 되거나,
비가 큰 물에 섞이게 되면 하수구 물이 다 올라온다고요. 하수구 물 다 올라와요. 이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것들을 다 올라오죠. 임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요. 어떤 사건 사고들도 있고. 부설 수도 있겠죠.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임수 입장에서 다른 천간과 만났을 때의 관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편 계속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